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오늘 2부에서는 벌써 취임 한 달 다 돼가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만나봅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 영입 문제부터 대선 경선 관리, 여야 협치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 일정까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준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하고 치맥 회동 할 뻔했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네. 방역에 협조해야 되는 취지로 그렇죠. 이렇게 좀 연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 당대표 비서실장들끼리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지 않도록 빨리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아,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그리고 뭐 저희가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네. 언론에 뭐 숨기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아. 언론에 취재 경쟁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방역 때문에 좀 우려가 있어서 예. 연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요거는 계속 가는 거네요? 가야 되고요. 이게 예. 저랑 송 대표님이랑 만나는 거는 이거는 저희 간에 뭐 아이스 브레이킹에 가까운 것이고 실질적인 여야 협치는 그때 이철희 정무수석이 와서 전달했던 여야정 예. 협의체 가동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남은 뭐랄까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현안들이 논의가 됩니까? 지금 당장 공교롭게도 방역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뭐 저희 야당도 저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그런 분의 협조를 구하신다면은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와 별개로 이제 방역과 경제 활성화는 항상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 고민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뭐 그거 외에 지금 국가적 위기가 또 많겠지만은 예. 가장 중요한 건 방역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백신 접종 동력 같은 것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이틀째인가요? 예. 제가 이제 얀센 백신 접종하면서 예. 예. 사실 우리 지지층 중에서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렇죠. 예. 저의 그런 방식으로의 참여라도 예. 미약하지만은 어쨌든 저희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게 공화당 계열 쪽의 국민들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그 예. 이상 반응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특히 고령층이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당 지지층 중에 이제 고령층이신 분들 저희가 최대한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에 협조하려고 합니다. 토론 배틀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된 거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이거 방송 끝나고 한 시간 뒤에 가서 예. 그 대변인들에게 임명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방송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최 기자님도 좀 초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에. 대변인은? 임승호 씨 혹시 예, 예. 나왔죠? 아니요. 전화는 연결을 전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라서 예. 가볍게 해드렸어요. 현안 물어봐도 잘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현안도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선 주자가 지금 한 14명이나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주당 경선을 보면 9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8명인데요. 예. 그것도 사실 인원이 좀 많다. 밀도 있는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세밀한 어떤 대화를 위해서는 확실히 컷오프가 좀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6명을 추리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우리 당 기준에서는 그것도 좀 많을 수 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명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컷오프 선을.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외 주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이나 이 14명. 그렇죠. 기한 내로 입당하시는 분들은 그 4명이 포함되기 위한 경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야, 컷오프도 그런데 14명이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2단계에 걸쳐서 컷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가 본 경선에 뛰어들 때는 아마 한 4명 정도 이상 가면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전당대회에서 5명의 주자로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좀 취지는 이해하지만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상호간에 그럼 공약 경쟁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 현재 지금 50% 50%잖아요. 예. 일반 여론조사하고 당원조사하고 예. 이거는 어떻게 경선 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병수 의원님 중심으로 저희가 예. 경선 준비위원회가 발족할 계획입니다. 예. 그랬을 때 저는 뭐 5-5 룰이 저희 지금 원칙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경선 앞두고 여러 가지 룰 변경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그럼 모든 주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저도 대승적으로 모든 주자들이 합의하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닌 상황 속에서 변경은 뭐 유력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은 만났습니까? 곧 만나실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예. 정보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네. 예. 이미 만났다는 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문이야 뭐 많습니다. 예. 예. 그 이분들이 만약에 만났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만난다면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이 지금 주변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범야권의 인사와 더불어서 범여권에 포함되는 인사까지 이제 같이 계시다고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아주 뭐 비빔밥같이 잘 모여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예. 서로 간에 좀 노선 경쟁이라는 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만약에 소통하는 관계로 가게 된다면은 그 범야권에서는 이분이 선거 좌장으로서는 거의 탑티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과 함께 그 방향으로 행보한다는 것이 지난번 출마 선언에 이어서 한 번 더 명확해지는 거 아니냐. 그 노선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하죠. 일단 예. 정치 선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자유한국당 같은 예.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보였단 말이죠. 윤 총장의 지난번 이제 출마 선언이나 예. 질의응답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미래 비전이나 정책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저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게 뭐냐면요.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다가 3개월 만에 이제 정치행보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너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면은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대선 나가려고 준비를 많이 했구나. 네? 그러면 한 2년 전부터 저렇게 공부하고 이랬었구나. 그러면 예. 저 사람 실제로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부터 해서 예.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1년의 어떤 행동들이 진짜 예전부터 기획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준비 안 된 게 당연한 거다. 저는 윤 총장이 오히려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윤 총장이 아무리 평소에 뭐 사회나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하더라도 경제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턱하고 이렇게 대안을 내놓고 이런 모습보다는 본인이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을 더 강하게 설득하는 것이 옳다. 예. 그래서는 그 출마 선언문에서 정부 비판 또는 정권 비판이 굉장히 좀 주를 이루지 않았나. 이건 제 평론가적 입장입니다. 네. 8월 말에 그러면 윤 전 총장도 국민의힘에 뭐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던데 예. 들어올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건? 듣고 있는 무선 첩보로는 예.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요, 그 예. 버스가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정류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침에 가보면은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146번 버스 종점인데요. 예. 미리 가서 타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앉아서 가려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예. 버스 타는 유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예, 출발하기 예. 직전에 올라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 서서 가지만 예. 먼저 예. 앉아서 유튜브 한번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가면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홍준표 후보 뭐 원희룡 제주지사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종의 그 매기 한 마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네. 굉장히 요동칠 것 같은데. 그 뭐 버스나 지하철 타면 아침에 좀 특색 있게 네. 큰 소리로 막 이제 막 정치 유튜브 틀어놓고 계신 분도 있고요. 예. 조용히 앉아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예. 그게 우리네 타는 버스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저는 그런데 아마 당내 주자들도 예. 윤석열 전 총장의 합류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어쨌든 예. 흥행 요소가 이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 이건 제게 아직까지는 사견에 가깝지만은 예. 컷오프가 이제 치열해지겠죠. 컷오프가 치열해진다. 예. 그렇게 돼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약간 좀 자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처가 리스크랄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이 나오면 당에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잡아먹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경선을 하는 겁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당내에서 먼저 시도함으로써 어떤 예. 보면 그게 백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윤 전 총장이 그런 부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예. 본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원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세심하지만 또 그리고 또 공격적이지 않고 동조적인 눈빛으로 그 검증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주자에 비해서 불리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기한 내 입당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8월 말. 그러면 무슨 뭐 특례 조항 같은 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멀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에 예. 타야 될 광역버스를 놓치고 그렇죠. 다음 정류장까지 택시로 쫓아가는 게 쉽진 않죠. 아, 그러면 뭐 버스 한 대를 더 내주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런 버스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 예. 놓치면은 어쨌든 다음 정류장에까지 어쨌든 추격을 해야 되는데 아. 그 과정이 개인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요. 버스는 그냥 간다. 가고 있는 노선에 따라 가고 있는데 예. 일정표에 따라 가고 있는데 만약 그걸 추격해서 타시려면은 뭐 택시 기사분한테 좀 요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빨리 좀 앞질러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개인이 혼자서 잘 해야 된다. 그렇죠. 버스는 노선에 맞게 가는 겁니다. 아,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노선에 맞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네. 안 할 거란 확신이 있어요. 아. 네. 자꾸 그렇게 저희가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게 네.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은 행간 하나하나를 읽어봐도 법야권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제3지대론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에 탑승하실 거라 봅니다. 먼저 일찍 타가지고 유수 보고 있을지 아니면은 막판에 올라탈지 모르겠지만은 출발전에 탈 겁니다. 다른 분들 만난 분들은 많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와는 지금 안 만났는데 어떻게 연락은 왔습니까 혹시? 저희는 지난번에 저에 대한 축하 메시지 보내셨으니까요. 예. 소통 채널이 있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는 이제 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저를 사실상 대리하는 자격으로 윤석열 예. 총장과 활발하게 교섭하고 있고 사적으로는 뭐 형동생하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다른 주자와도 소통할 수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 소통도 문제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타난 아까 이제 네. 출마 선언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의 젊은 이미지나 쇄신 이미지, 중도 확장 이미지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까지 보인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자유한국당 같은 이미지가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분이 잘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원래 그 창업할 때 융합 이런 거 하려면요. 좀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됩니다. 예. 영역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본인들이 거기에 아예 꽂혀가지고 아.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좋은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일하게 되면은 예. 각자의 방식이 있거든요. 예. 거기 꽂혀가지고 다른 거 안 보고 그것만 돌진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당이라는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지 내가 정치를 하면 어디가 가장 열광적으로 반응할까 이런 게 약간 모호하거든요. 처음에는. 예. 제가 알기로는 지방 행보를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 행보를 해보면은 현장 가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여론조사를 잡히지 않는. 하지만 예.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 그럼 나의 취약점은 어딘지 이런 게 드러나면은 상호 보완적인 어떤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윤 전 총장은 근데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당 대표를 왜 만났을까요? 그 어떤 국민의힘에 보내는 메시지가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따로 차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그런 정치 인식을 한다면 그게 그분의 정치적 그 정무적 감각이죠. 아, 네. 그거는 잘못된 감각이다. 저라면 그런 판단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변수 중에 또 하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네. 이분은 이제 들어와서 지금 아버님이 뭐 병환이셔서 뭐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원만하게 8월 말 안에 이렇게 버스를 타는 그런 시나리오인가요?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워낙 그 당 내에서 좋은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고 예. 실제로 지금 돕겠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주자들과 비슷한 시점에 합류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8월 말이 꼭 되지 않더라도 예. 합류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리스크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당에서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그냥 먼저 말을 해버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연좌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좌제는 없다는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야당이 가령 지난번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그 부인이 네. 도자기 이를 가져왔다가 해수부일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그랬다가 이제 뭐 장관 후보자 탈락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랄지 정치적인 기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게 제가 항상 말하는 선출직에 이제 약간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예. 사실 국회의원들 지금 현역인 사람들도 보면요. 예. 전과 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예. 전과를. 예.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공직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지역 구민이 그걸 알고도 우리 전과 기록은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저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 뽑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보통 그분에 대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예.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예. 이게 자기 지지율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입니다.
요소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그렇죠. 이것을 이 모든 사건을 장모든 부인의 건이든 다 알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최종적으로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예전에 조국 전 장관 사태나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해수부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히려 청와대의 판단이 컸던 겁니다. 이거는 국민이 권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실력을 바탕으로 임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을 했으나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청와대가 빼는 겁니다, 오히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과 선출직은 약간 다르고 다르다. 제가 이제 뭐 누굴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로 지금 나오신 분도 예. 전과가 한 세네 개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예,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예. 누군지는 다 알 것 같은데요, 예. 사람들이. 그리고 예. 그 전과가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지도 않은 전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것도 좀 이상한 발언인데 과거에는 크게 문제 안 삼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그냥 용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예요. 뭐 용인하진 않겠죠. 그게 예. 이제 그 검찰 공무원일 때랑 예. 이제 정치인일 때 국민 여론에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걸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 보고 후쿠시마 그 방류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정치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격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계속 논의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그냥 일본 수산물 수입해도 괜찮은 거겠네? 이런 논의까지 가버리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 정도까지 심각한 판단을 했느냐 예. 아니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양태가 바뀐 것을 단순히 지적했느냐 뭐 이런 정도일 텐데요. 국민 건강권이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과학적인 상식이나 아니면 뭐 판단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다. 예. 최종적으로 어떤 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국민적으로 이제 여론이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전까지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이는 게 맞다 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 네. 이준석 당대표도 네. 지금 다 함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걸 다 각자 다른 시점에 들고 나왔었어요. 이게 유승민 의원은 2017년 대선 뛰면서 벌써 그때 얘기했었고요. 아, 예. 저는 2018년에 이수혁 사태 이런 거 겪으면서 맞아요. 이쪽 그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예. 예. 하태경 의원은 최근에 여기 좀 꽂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점은 다 다르고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방만한 공무원 조직이나 정부 조직을 좀 효율화하자라는 것에도 이제 좀 있으면 대선 공약으로 방점이 찍힐 거거든요. 예. 원래 어떤 정부든지 집권하게 되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MB는 이제 인수위 차원에서 다섯 개 부처를 원래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MB는 작은 정부론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아니 저희 당은 비빔밥 정당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작은 정부론. 을 얘기해야 되고요. MB 때 생각해보면 여성부나 통일부 같은 것들은 부처 규모가 굉장히 작고 특수목적형 이제 부처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힘이 약해서 그 업무들을 잘 추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슨 가족 오락관 여성팀 남성팀 하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부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각 대선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야 되는 대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보통 여성부랑 통일부가 제일 먼저 공격당해요. 근데 이제 예. 여권에서는 그 전에 이제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대남의 분노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예. 그거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약간 좀 포퓰리즘인 같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대남한테 저렇게 얻어맞고도 계속 저러는 거 보면 무슨 신념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뭐 무슨 신념이길래 예. 저렇게 이대남에게 예. 공격받으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를 안 듣는 건지. 근데 당 내에서도 사실은 여성 의원들 조수진 예. 의원이랄지 윤희숙 의원도 그렇게 좋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여가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선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는 작은 정부론이라든지 예. 정부 효율화의 측면에서 사실 특임 부처들을 좀 없애자는 취지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니 여성 가족부를 없앤다고 해서 무슨 여성들을 적대시하겠다 이런 거라고 받아들이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를 낮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보면 그럼 통일부 없앤다고 했을 때는 통일 안 하겠다는 얘기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짜 수산업자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불쾌해서 그냥 사기꾼이라고 불러라 네. 그러던데 이 사기꾼 사기범 김모 씨에 대해서 이 이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야권의 김무성 전 의원이랄지 주호영 의원 이름이 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민원이 있다 그러면 우선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누가 소개시키면 그 사람의 면을 봐서라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교류를 하면서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았는지 어떤 이런 거래가 혹시 그렇죠. 만약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 그거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누가 누굴 만났다. 누가 누구랑 밥을 먹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것들은 국민들께서도 뭐 가려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런 그 업자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알려 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보통 매일매일 술자리하고 식사자리 하거든요. 여러 인사들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명단은 그중에 굉장히 선택적으로 발췌될 명단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떤 특정한 혐의나 아니면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아주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대변인들 좀 많이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 좀 출연해 주십시오. 많이 보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